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천공항 확장 공사에 강제 2만 3천 톤을 공급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에 스틸 커튼월과 지붕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튼월은 건축물의 하중을 받지 않고 커튼 역할을 하는 바깥벽으로 알루미늄, 스틸 등이 주 소재로 쓰입니다. 아울러 총 면적 8만 제곱미터의 여객 터미널 지붕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포스맥과 포스코 스틸리온의 알루미늄 불소 도장 강판 등 고기능 소재들이 사용될 방침입니다. 이번 확장 공사에 공급하는 물량은 2만 3천 톤으로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